콘텐츠 관련주를 주목하고 계신데요.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네요.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한 종목까지 한 번에 쭉 지금 정리 좀 해주시죠. 자, 지금 한류 열풍이에요. 한류 열풍이고 콘텐츠 관련주 제포트 하는 이미 스카이라이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한류 영풍 그리고 웹툰 드라마 게임 영화 엔터로 K-콘텐츠 인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OTT 산업이 확대되고 플랫폼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인 상황에서 플랫폼 콘텐츠 구매력이 증가된다면 또 코로나 이후에도 꾸준히 콘텐츠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또 지금 현재 이제부터는 경기 민감주, 텍트 관련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중에 주목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뭐 단연 CJCGV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CJCGV 지금부터 주목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도 제가 이 방송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해서 오는데 네. 길거리마다 지금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인질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8월 달에 네. 하는데 지금 CJCGV 얼마 전에 IR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이미 했고 연초에 많이 올랐던 텍트 관련주 뭐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이런 텍트 관련주의 가치 상승을 못했던 이유가 모멘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은 지금 간다. 그래서 올라가고 영화는 일단은 우리가 대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달에 대작이 개봉되는데 이게 지금 호평이에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여가 활동 할 것도 없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인데 극장이 지금 개봉을 하는데 이게 8월 달에 나오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한 5, 6월 달만 하더라도 약간 또 이런 분위기가 풀리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8월 달 대작을 개봉을 예정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CJCGV IR에서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영업이익 573억 적자였죠. 적자폭이 확 줄었고 뭐 모가디수 인제 싱크홀 국내 영화 연이어 개발해서 우리가 개봉하기 때문에 매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관객 수 증가한다면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 예전에 했었던 거 많은 분들이 공매도와 싸우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CJCGV라면 많은 분들이 분명히 관심이 있는 국민 대표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회사 CJ4DFlex가 미국, 유럽 해외 극장에서 운영 재개했어요. 매출 지금 회복된다는 거죠. 중국과 인도네시아도 영업 재개해서 적자폭 줄였고 네이버 영화에 대한 흥미를 높여 주간 박스오피스 라이브 진행도 했어요. 그래서 인기 영화 굿즈도 라이브 방송 선보이면서 지금 현재 이번 달 대작 개봉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승원, 황정민의 흥행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매매 전략 네. 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이 CJCGV가 제가 지난번에 포트에서 뺐을 때가 34,000원이었거든요. 네. 최고가에서 또 뺐었습니다. 넣어가지고 뺐었는데 제가 왜 뺐었냐 하면 전환사채 물량 상장, CJCGV는 모기업 지원, 영구채 발행, 유상증자 여러 가지 발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모두 뒤로하고 상장을 다 했어요.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도 목표가를 지금 상향 조정을 했고 네. 최근에 기관들 매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양봉 밀집형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한다면 네. 저는 지금 3만 400원에서 800원 사이 이 가격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 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오르게 돼서 3만 5천원에서 6천원 정도만 갈 것이냐 아니면 한번 제대로 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단계고 양봉 밀집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대작에 대해서 인기가 있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주목해보면서 이 가격 편입해보고 손재가를 뭐 29,500원에서 800원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올리겠습니다. 28,900원이 아니라 29,500원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네. 목표가는 일단 정고점, 거래량이 동반돼서 돌파된다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절가 29,5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가에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테마 이슈는 코스파트너스의 불사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